here I go again. All the things you say and do, every little detail makes me love you more.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겟레디 위드미를 찍으려고 해요. 일단 제가 수영을 갔다 왔다가 선크림까지 거기서 바르고 이제 잠깐 마트를 갔다 와가지고 그냥 그 기초를 닥터로 살짝 지우고 다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폭포 토너 피부를 살짝 닦아내줄게요. 이거는 제가 사실 이걸 사용하는 영상을 몇 번 찍었었는데 그 영상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못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세 개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하나 나눠줬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써보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미스트 공병에다 담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트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닥터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불순물들이 잘 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화장이 좀 잘 안 지워지거나 이랬을 때도 이걸로 한번 닦아내주면 폭포인지 장난 아니게 나왔어. 볼지 모르겠지만 한번 닦아내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밖에 나갔다 왔는데 이 문제들이 있는 상태에서 화장을 하면은 피부가 너무 감초물을 마시면서 겟레디를 찍어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 더러운 불순물이 나왔잖아요. 한 번 더 제거를 해줄게요. 오. 이거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에클라두 허브핀풀 앰플. 실제로 이거를 정말 이제 거의 다 써가네. 꾸준히 쓰고 있어요. 제가 피부 트러블이 잘 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억제해주기 위해서 잘 발라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토너만 하고 그 위에 화장을 할 경우에 조금 들뜰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걸 찍고 촬영을 하고 나가야 돼가지고 조금 피부 화장이 잘 먹도록 기초를 좀 꼼꼼히 해줄게요. 오, 이것도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던 에클라두 핀필 크림. 이것도 거의 다 써가는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딱 지금 같은 요즘에 진짜 완전 엄청나게 덥잖아요. 지금 같은 날씨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오늘은 신혼 부부의 집들이를 가는데 그 제가 옛날에 결혼식 겟레디 찍었었잖아요. 그 부부의 집들이를 갑니다. 서로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 한참 지난 오늘에서야 집들이를 가게 되네요. 저도 그동안 너무 바빴고 이제 그 다른 언니들도 그동안 너무 바빴고 서로 막 이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잘 흡수되게 지금 제가 몸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많이 부어있을 수도 있어요. 평소보다. 선크림은 이것도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는 에클라두 오일 프릴 선크림이에요. 지금 목 상태도 그닥 좋지 않고 아까 붓기를 뺀다고 수영을 일부러 아침에 하고 왔는데 사실 수영도 조금 제대로 못했거든요. 좀 어지러워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 왜 이러는진 모르겠는데 기운이 없고 몸에 기운이 없고 좀 몸도 무겁고 그리고 계속 막 원인 모를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뭘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겠지만 아직 젊은데 이렇게 오는 경우가 처음이어서 너무 당황스럽다고 일단은 어제 막 영양주사 이것저것 막 추가해서 맞고 그리고 그냥 병원에서 준 두통약 먹고 있는데 사실 그 두통약이 별로 저한테 효과가 없어요. 그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뭐 진짜 원인
뭐 다른 데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면 그 두통약이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그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더 경과를 지켜보다가 피검사를 해서 정밀 그 검사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조금 몸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이거 요즘 제가 화장하기 전에 맨날 쓰고 있는데 프로웨이 청담 부스터 크림을 써볼게요. 그냥 진짜 딱 한 번만 펌핑해서 나오는 정도의 이 양 가지고 소량 가지고 피부 화장이 좀 더 잘 먹도록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오늘은 수다를 떨면서 뭔가 겟레디를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도 카메라가 조금 어색해가지고 말을 잘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게 너무 어색해요. 제가 지금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아프고 큰 뾰루지들이 다시 막 피부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컨실러로 먼저 가려주고 시작할게요. 이게 2호거든요. 약간 어두운. 그래서 먼저 이걸로 조금 잡티들을 커버를 해주고 그 위에 얇게 이제 비비를 다시 얹어주려고 해요. 셀레피트 디자인 핏 블렌더 메이크업 퍼프거든요. 근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마시멜로우 같은? 되게 쫀쫀한 그런 퍼프예요. 근데 피부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이게.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말랑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너무 단단해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피부에. 근데 딱 그 중간선이어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잘 먹어서 좋더라고요. 셀레피트 유피덤 비비크림을 사용해서 피부 화장을 해줄게요. 밀착력, 커버력 이거 하나로 예쁜 표현이 되는 비비여서 사실 제가 셀레피트 제품을 좋아하기도 하고 가끔 영상을 올릴 때 아 너무 안 나와서 올리기 싫은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영상이 어떻게 해야 제가 마음에 드는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안 받았는데 영상을 하면서 제가 저도 알게 모르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유튜브랑 병행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몸이 막 자주 아프거나 안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좀 종합병원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자주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특히 저는 감기도 좀 잘 안 걸리는 스타일이고 좀 작년부터 몇 달째 몸살이라기에도 되게 좀 애매하고 좀 아픈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진짜 많이 받아요. 그니까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을 어느샌가 보면 좀 깎아내리고 있고 그 어쩔 수 없이 수에 연연하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저는 수에 민감하지 않더라도 이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숫자가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요즘에 댓글을 제가 잘 안 달 거예요. 답글을 잘 안 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 유튜브 계정에 로그인을 안 해놔요. 그냥 영상을 올리고 사실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잘 소통이 돼야 되긴 하는데 영상 올리고 웬만하면 안 쳐다보려고 하거든요. 제 자신이 막 좀 싫어져가지고 좀 SNS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길게는 일주일 동안 인스타그램을 아예 안 킬 때도 있어요. 그냥 왠지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저도 막 유튜브 하면서 뭔가 저의 이쁜 일상도 올리고 싶고 뭔가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런데 저는 사실 진짜 회사 집 이거고 회사에서도 뭐 제가 브이로그를 몇 번 올렸지만 진짜 별게 없거든요. 그냥 서류에 좀 치여서 살고 크게 뭐 남들하고 별거 없는 그런 일상이기 때문에 사실 저의 사무실이 직원들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모든 일을 저 혼자서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사무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막
이쁜 일상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데 저의 일상은 뭔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괜히 막 남의 일상을 보면서 저를 자책하게 되고 점점 더 저를 조금 더 낮추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려 하다가도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도 알게 모르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 이런 SNS를 끊으면은 내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겠지 이러고 다 끊고 안 보고 웬만하면은 진짜 막 웃긴 거 찾아보고 그런 걸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아픈 거 보면은 이유 없이 이렇게 아픈 거 보면은 저는 진짜 노력한다 노력했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취미생활로 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고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수에 민감한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저도 막 기운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주말에 조금 하루는 아예 주말에 스케줄을 다 빼고 뭐 영상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좀 누워만 있거든요. 잠만 자고. 웬만하면 진짜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좀 제가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사실 누워있으면서도 그런 게 있긴 해요. 아, 영상 찍어야 되는데. 영상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남들은 일주일에 두 개씩, 세 개씩 올리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개도 겨우겨우 올리니까 빨리빨리 나도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계속 갖고 있기는 해요. 쉬면서도. 이게 쉬는 게 아닌가? 이러면은. 아무튼 저도 알게 모르게 되게 굉장히 많은 부담감과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이거를 제가 극복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이에요. 근데 사실은 막 유튜브 하면서 뭐 저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뭐 좀 내비추기가 주변 친구들한테는 쉽게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영상에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웠거든요. 괜히 칭얼대는 것 같고 사실 저를 진짜 꾸준히 댓글 매번 달아주시고 영상 올릴 때마다 막 진짜 바로바로 찾아와가지고 응원 댓글 해주시고 이런 분들도 너무 많고 진짜 감사하게 제가 생각하는데 괜히 그런 분들한테 실망감만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뭐 오늘은 그냥 수다 떠는 겟레디니까 그냥 저의 고충을 같이 그냥 얘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진짜 친구들이 가끔 근데 제가 힘들다 하면은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 그거 네가 그냥 진짜 취미로 좋아서 하는 일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사실 맞아요. 저는 이제 지금 다른 직업이 있고 뭐 이거를 완전 전업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취미로 하는 게 맞으니까 좀 그만큼 덜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냥 진짜 즐겁게 즐겨야 되는 것도 많은데 진짜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수에 민감한 그런 주변 시선들과 그런 걸 느끼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막 그런데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남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어느샌가 저를 보면은 남 주변의 의식을 되게 많이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그리고 나는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느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느끼게 되고 조금 더 저도 모르게 사람들하고 멀어지려고 하더라고요. 함부로 좀 안 친해지려고 하고 프로웨이 청담 아이브로우 키트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사실 이런 파우더 타입의 브로우는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받은 이후로는 좀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브라운 컬러를 섞어서 그냥 제 눈썹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대충 파우더로 제 눈썹의 형태를 조금 잡아줬으면은 이런 펜슬 타입으로 다시 한번 눈썹을 그려줄게요. 채워 넣어줄게요. 빈 부분을.
조금 눈썹을 위에를 조금 두껍게. 왜냐면 저는 이마가 두꺼우니까, 아 이마가 두꺼우니까? 이마가 넓으니까 그걸 조금 가려주기 위해서. 저희 집 강아지 딸기가 제 방에서 누워가 바닥에 누워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네요. 사실 요즘에 진짜 많이,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이것저것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오랜만에 진짜 마음 맞는 언니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클리오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을 색을 입혀줄게요. 저는 언니들하고 진짜 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되게 빨리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알바를 하면서 정말 남들은 겪을 수 없는, 평소 알바하면서도 조금 겪기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막 엄마 아빠가 뭐 우리 집은 힘드니까 너가 돈을 벌어와 막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근데 저희 집은 근데 약간 독립적인 게 굉장히 컸었거든요. 부모님한테 많이 바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항상 들어왔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언니도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었고,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 나도 알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알바를 일찍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내 용돈, 고등학교면은 솔직히 딱 사춘기 때잖아요. 용돈도 벌어서 내가 그냥 사고 싶은 거 사서 쓰고, 핸드폰비도 내가 내고 이래야겠다. 그 대신 내가 조금 더 생활이 자유로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 벨라 컬렉션 이걸로 눈화장을 해줄게요. 여기에서 이걸로. 그래서 그냥 알바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처음 알바를 했던 그 지점에서 매니저님이 저를 엄청 괴롭혔었어요. 아마 그때 그 매니저님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은 나를 저렇게 괴롭히지?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냥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다 어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 되게 유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점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점장님도 이제 사장님이 따로 계시고 그냥 진짜 직급만 점장인? 월급 점장님이 계셨는데, 그 점장님이 약간 사장님 몰래 돈을 빼돌리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제 알바비가 13만 8천 원이 나와야 된다면 한 13만 원만 나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점장님한테 그거를, 일을 그만두고 조금 따졌었는데, 점장님이 저한테 소주병을 던지려고 그러셨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와서 또 생각해보면은 그분이 그만큼 좀 찔리는 게 있었으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매니저님과 뭐 점장님과 막 되게 많은, 뭐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잘해주긴 했는데, 그런 좀 나이 많고 직급 있는 분들의 괴롭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그만두고 이제 또 다른 데로 알바를 하러 갔었죠. 근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다른 지점에서 왔다니까 처음에 언니들이 저를 엄청 괴롭혔었어요. 거기에서 좀 오래 알바를 하고 있던 언니들이 막 제 앞에서 대놓고 야, 쟤 일주일 만에 그만둔다 해. 나 3만 원 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텃세를 엄청 부렸었죠. 그래서 일 끝나고 집 가서 엄청 울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못 버티면은 제가 이제 더 이상 20살이 넘어서 내가 독립해야 될 시기에 독립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사회생활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진짜 버텼죠. 저를 엄청 왕따시키고 막 이래도 엄청 버티고 있으니까, 한 2, 3개월 지나니까 언니들이 그런 괴롭히던 게 사라지고 이제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잘 버티고, 처음엔 좀 뭐 일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일 익숙해지고 잘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언니들하고 친해져서 지금은 그때 알바했던 언니들 몇 명하고는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바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보기도 했고 막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 사회생활에서 만난 언니들, 좀 사회생활이 풍부한 언니들 하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 말이 잘 통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일찍 알바를 시작하고 그냥 제가 알바만 했더라면은, 마냥 예쁨만 받았더라면은 느끼지 못했을 감정들을 느끼고, 그래서 언니들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 피부 이렇게 된 게 조금 많이 가려져가지고 이제 쉐딩을 해볼게요. 삐아의 피넛 블로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오늘 만나는 언니들도 일하면서 만났던 언니들인데 제가 좋아하는 언니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신혼부부 집에 마당이 있어가지고 오늘 바베큐를 해준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대 중이에요. 고기가 그리웠는데 고기를 자주 안 먹어서 오늘 가서 조금 언니들하고 놀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고기를 먹으면서 몸보신도 하고 그러고 오려고 생각 중이에요. 날이 더우니까 너무 진한 쉐딩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돼 있는 그런 쉐딩을 해줄게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수다 떨면서 찍는 영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쵸? 겟레디어도 그냥 이렇게 화장하면 돼요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이런 저의 속내를 터놓고 하는 겟레디는 처음이어서 이게 제가 편집할 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좀 말이 어설퍼가지고. 저는 연계국어를 한다고 제가 맨날 말을 하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말을 조금 조리 있게 하지 못해가지고. 코 쉐딩은 제가 항상 하던 대로 코가 조금 짧아 보일 수 있게. 그리고 롬앤 베러덴치크의 텐저린 립을 사용을 해서, 이거 맞나? 텐저린 칩 컬러를 사용을 해서, 뭔가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오렌지 컬러의 블러셔를 이렇게 숙취 메이크업에 가깝게 이렇게 눈에 가깝게 하는 걸 즐겨 하고 있어요, 블러셔를. 저 오늘도 역시나 그렇게 발라줄게요. 뭔가 아까 말하면서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메이크업에 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진하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 벨라 컬렉션 섀도우로 여기에 조금 어두운 이런 갈색, 매트한 갈색 컬러가 있거든요. 음영을 넣어줄게요. 제가 맨날 아프다 하잖아요. 체력이 진짜 약해서. 그래서 요즘에 수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물을 약간 무서워하거든요. 엄청 물하고 친숙하지는 않은데 뭔가 수영을 하다 보니까 물하고 친해져야 되고, 아직도 물이 무서워가지고 수영할 때 되게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수영을 하고 와서 큰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이 컬러 컬러 눈앞에도 여기 검색 펄을 사용해서 눈두덩이 그 눈 애교살 부분에도 발라줄게요. 이게 립 브러쉬인데 진짜 활용도가 높아요. 컨실러 브러쉬로 활용을 해도 되고, 이런 포인트 브러쉬로 활용을 해도 되고, 립 브러쉬로 활용을 해도 되고, 이게 피카소의 503번이거든요. 진짜 활용도가 높은 브러쉬. 브라운 컬러의 젤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혹시 저처럼 옛날 노래에 빠지신 분들 있으면은, 좋은 노래 있으면은 댓글로 추천 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옛날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 일단 이걸로 점막을 이렇게 콕콕 찍어가면서 채워줄게요. 그리고 눈 여기 끝에 이렇게 살짝 올라가게, 올라간 라인을 그려줍니다. 속눈썹을 바짝 찝어줄게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로드샵 마스카라 중에 에뛰드 마스카라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발리면서 컬링력 있고, 뭔가 눈 화장하니까 말이 없어졌네. 앞에 피부 화장할 땐 말 엄청 많이 하더니. 그리고 아래 속눈썹도, 왜 아래 속눈썹 할 땐 자꾸 입이 이렇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입술은 셀레피트 쉬폰 핏으로 발라줄게요. 이게 오렌지 피지 컬러입니다.
저 요즘 오렌지 빠져가지고. 단봉으로?